지금 시간 1시 미세먼지 16 온도가 35도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35도 아닌데? 34도 맞아? 와 떡이에요 떡 깨가루 같은 거 떡.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여기 우동에 놀러 왔어요. 진주? 사실 지금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 우동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느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이런 기념품들을 팔고 있네요. 아무래도 불교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소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만감? 네, 509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요. 509개. 여기 오면은 100리엘짜리, 500리엘짜리들을 많이 이렇게 바꾸라고 합니다. 네. 라타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요. 네. 원숭이다. 와. 네, 바람이 좀 불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바람만 좀 없어요. 더워. 꽃은 안 사지만 딸 어쿤 선물아 플러아오이 영 하프란 로알트가 얘 양말 딸 추증해 저 언 추증어 초 빼간다. 정수타 영랑 훈훈 투어 바이다. 정주 뿌려. 터사도. 갑시다.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을 신성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절이나 이런 사원들을 짓습니다. 네, 좀 정상에 가까워오자 모자와 신발을 벗으라고 하네요. 그럼 높이 곤란히 떠왜? 먹군. 쪼스라움증? 아. 네, 신발은 여기서 벗으라고 하고요. 모자는 조금 더 올라가서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 뭔가 멋있는 게 점점 보이긴 해요. 우동 사원인가봐요. 라타 씨는 양말은 아직 안 벗었네요.
아까 물어보니까 양말은 신어도 된다고 합니다. 발바닥이 뜨거워. 아, 그러니까 양말을 괜히 벗고 왔나 봐. 자, 경치 좀 봅시다. 아이고, 제가 항공 촬영하려고 드론 가져왔는데 드론 여기서 못 찍게 하네요. 딴 데서 찍어야겠어요. 자, 우동산에서 내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발 뜨거. 발 뜨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남기려고 열심히 찍고는 있는데 제가 여태껏 우동에 와봤던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땀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낭르에? 아, 발 뜨거워. 사실 저는 여기 많이 와봤어요, 라타씨. 푸놈펜에서 가깝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더 많이 안 다니다도. 아, 뜨거! 아, 뜨거! 아니. 아, 이거는 괜찮은데. 오, 이 돌이 너무 뜨거워요. 오, 양말 벗지 말걸 그랬어. 오, 양말 벗지 말걸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뜨거워요. 와, 큰일 났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앞에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물어봐야겠다. 터마다 걸라이는 선보 수화다 수화. 마옥 만젠. 영가 투보 강이었진 터능 만추는 많이 너는. 네. 오늘 여기 우동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잠깐 바람이 불 때는 시원했다가 또 엄청나게 더워요. 아,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히계세요. 라타씨, 여기 미세먼지가 8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38이야. 나 쪄 죽겠다. 세이터 나피우.